난 유나가 내 걸 알아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. 근데 각자 자기 룸메이트가 알아볼 것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내 룸메이트가 어떤 스타일로 요리를 할지. 뭔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료가 있다면 콩나물 같은 거 넣었을 것 같아. 너 수영이지? 써니는 요리 내가 막 보니까 요리 엄청 많이 했어. 오 그래서. 진짜요? 어, 요리 많이 했어. 바로 알았어. 우와. 뭔가 재료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. 되게 야무질 것 같아, 써니가 어. 되게 막. 접시다. 일단 식용유를 붓고 불을 아주 아주 약한 불로 마늘을 볶습니다. 다진 마늘이요? 웬 마늘? 사실 유리가 옛날에 숙소에서 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었을 정도로 마늘을 좋아해요. 맞아. 그거는 아~ 모두가 알지. 아 이거 고추를 완전 제대로 썰어 놨는데? 오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이거 언니 이거 빨리 먹어봐요. 엠년아 너 못 맞추기만 해봐 진짜. 이거 누울 거야. 이거 한번 먹을래. 이거 내가 봤을 땐 수영 언니 맞을 것 같아. 어, 이거 청양고추 같다. 어. 청양고추를 썰은 게 전문가야, 약간. 청양고추는. 아니, 어떻게, 잠깐만. 이거 누울 거야, 이거. 나 맛이 다 없어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. 어. 딱 봐도. 이거는 딱 클래식 랩. 청양고추는. 오, 써니 거 반응 좋은데? 이거는 아니야. 이거는 먹기가 싫은데 먹어야 되는 거죠? 아 네 알겠습니다. 나 이제 시집 못 가. 이 방송 때문에 나 시집 못 가 이제. 아 망했어 나.